어제는 동학 원불교 이런 거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개벽을 한 150년 전부터 준비해 왔는지 이런 거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원래 갑자년이 60년, 갑자가 60년이니까 상중하 이렇게 갑자가 돌아가거든요. 상중하 하면 한 180년이죠. 60년씩 세 번이니까 지금 아무튼 이 180, 요 이번 180년 안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계속 융성했던 게 개벽 사상이죠. 신기하게. 아무튼 유불선 합쳐야 된다. 뭔가 내몰리듯이요. 우리 민족이 유불선 합쳐야 돼. 개벽 온다. 그래서 다들 막 메시아 후보생들이 다 저기 신도안에 예전에 몰려서 신도안에 몰려서 한번 개벽이 올것 같다는 막 예감을 가진 분들이 몰려서 준비해 보기도 하고 그런 예감이 또 서양에는 뉴에이지니 물병자리니 해가지고 또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전 지구가 뭔가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 민족에서는 개벽이라는 걸로 구체화시키고 그 핵심에 대해서는 유불선이 이번에 하나로 합쳐진다. 이런 예언들이 재밌는 게그 동학을 이어서 나온 증산 사상, 그걸 또 이어서 나온 소태산 선생의 원불교, 또 그거랑 좀 결이 다르지만 똑같이 또 개벽을 준비했던 게 대종교 그래가지고 봉호 선생님도 개벽 온다. 같이 공통인 게 조선 도인들은 다 공통으로 개벽 온다. 이제 그 시기만 문제지 개벽이 온다. 그래서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거에 내몰렸던 그 민족이에요. 우리 민족이 뭔가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오행 중에 이쪽이 북방이면 이쪽이 동방. 여기 겨울이죠. 여기는 봄이고. 재밌는 게봄 이제 여름. 가을, 겨울인데, 겨울에는 씨앗만 있고요. 봄은 땅 위로 솟아나서, 춘분이죠, 계절로. 춘분, 추분, 하지, 동지니까. 동지 지나면서 이제, 지금 여기선 정보로만 있죠. 여기는 실제로 이제 행동이 나온 거고. 그래서 이 정보는 지. 예? 이니, 이쪽. 봄에서는 사랑. 사랑은 표현돼야 되죠. 밖으로 나오는 거. 지는 정보만 있어요. 사랑할지 말지 정보는 있어요. 이게 겨울 지나면서 봄 되는 게이 기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행에서 동양 역학하는 분들은 이걸 알았기 때문에 우리 민족에 대한 사명감을 분명히 갖고 계셨을 게 분명한 게 여기 이제 중앙은 토인데 오행 중에 중앙은 항상 토입니다. 나무는 푸른색. 이제 쇠는 하얀색, 물은 검은색, 아주 검은 칠흑 같은 물을 말하는 거죠. 차가운 물. 여기는 불은 빨간색 이렇게 해서 지금 상암 월드컵 경기장 가보세요. 오행색으로 칠해져 있어요. 그 표지판에 그리고 그 오행 동물들을 그각 동문, 서문, 북문마다 그려놓습니다. 지금도 쓰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대로 지금 서울에서도 뭐 서울 사대문에도. 비슷하게 다이 원리로 만들어져 있고 가운데 보신각이 토 자리 버티고 있고 자 이렇게 돌아가는데 토는 플러스 토랑 마이너스 토가 있는데 음토는 여기서 작용해요. 양토는 여기서 작용해요. 왜 그러냐? 목생 여기 목기운인데 목생화 목은 불을 낳고 근데 불은 쇠를 죽여요. 쇠를 녹이죠. 그러니까 중간에 이 토가 중재를 해줘야 화생토, 토생금에서 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금생수, 금은 물을 낳고. 그럼 수생목인데, 바로 넘어가면 되는데, 왜 토가 중요하냐? 토가 주재자잖아요. 리더가 개입해야 될 제일 중요한 자리가 여기예요. 정보에서 실천으로 넘어가는. 회사로 치면 지금 아이디어만 있단 말이에요. 이 아이디어 중에 어떤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건지 결정을 리더가 해야 돼요. 토가 작용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토극수, 흘러버리는 물을, 그냥 물은요, 흘러버리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흘러버려요. 그걸 토가 딱 붙잡아야 됩니다. 쓸만한 걸. 토가 물을 붙잡아줘요. 토극수, 물을 멈추게 하는 건 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흙으로 물을 막는 거죠. 그리고 흙이 물을 흡수해가지고, 예, 머금고 있는 거죠. 모트를 이렇게 해줘야 목극토, 나무가 그 땅을 뚫고 위로 자라요. 그럼 토의 역할이 여기서 되게 극명하죠. 물을 머금고 나무를 자라게 해주는 힘. 그래서 이 지방에 여기를 이 음토, 양토 나눠서 여기는 주역회로 배당하면 후천팔계에서 공개가 오고 여기는 간개가 와요. 산. 땅 중에서 산. 높이 치솟은 양토. 양토라야. 그러면 음토, 양토 중에 진짜 여기 토에서 주인 노릇하는 두 토가 다 마찬가지인데 더 주인 노릇하는 토는 간토로 상징되죠. 그래서 팔계의 이 팔방의 제후들 중에 가운데 가서 천자 노릇할 자리는 간토다. 간방의 토가 천자 노릇한다. 요게 이 정도는 기본 상식이어야 돼요, 역하게.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간방이다라는 말이 갖는 의미가 지금 전체 팔방 중에 제일 어른 노릇해줘야 된다는 게 있어요. 주제자 해줘야 돼요. 그래서 기존 한 사이클을 돌린 선천 문명 중에 제일 정수를 중에 다시 새로 시작될 후천 문명에 뭘 적용하고 어떻게 쓸 건지 결정을 간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 결정만 하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싹이 나게 도와주는 역할을 간토가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주역의 공자님이 간방은 성시성종, 만물의 끝을 맺기도 하고 시작을 이루기도 한다. 그래서 문명을 시작시키고 끝내는 자리가 간방이다 이렇게 써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보세요. 싹이 지금 이땅 위로 아주 자라면 봄이고 씨앗 속에 정보만 있으면 겨울이면 이 동국 간방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땅 속에서 싹이 자라고 있는 형상입니다. 즉, 자, 여기는 지금 정자 난자 단계고요. 엄마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단계가 동국방이에요. 지금 겨울을 지나 봄으로 가는 중에 땅 속에서 싹이 튼 상태. 그래서 밖으로 출산을 하면 뭐죠? 봄이에요. 자, 밖으로 튀어나오면 이제 행동이 구체화된 거고, 자, 씨앗으로 있을 땐 정보만 있는 거고, 그럼 이 중간에 간방 역할이 뭐죠? 예, 자라게 해주는 겁니다. 성장하게. 그래서 정보를 실제로 자라기 시작하게 만들어주는 역할. 그래서 밖으로 이제 결과물이 나오는 건 봄에 나오지만 이미 생명은 엄마 뱃속에서 시작돼서 자라고 있는 거죠. 예, 이 역할을 간방이 해줘야 돼요. 우리가 잘나서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아무튼 간방의 이 오행 중에 이 팔계 중에 간방의 어떤 기운을 갖고 태어났었으면 여기서 뭔가 지금 하필 또나 보니까 계벽을 울부짖고 있는 이 도인들이 다이 기운의 가문에서 주장하신 분들이에요. 우리가 뭔가 선천 문명을 정리하고 그럼 선천 문명의 핵심이 뭐예요? 유불선이요. 선천 문명을 딱세 개로 줄이면 유불선이라는 게 옛날 분들 생각이었어요. 동서양 막론하고 선천 문명의 제일 핵심을 골자만 모으면 유불선이다. 유교의 윤리, 진리. 이건 서양 철학하고 통하죠. 유교의 진리를 중시하는 거, 로고스를 중시하는 거, 불교의 마음을 중시하는 사상. 마음 중시하는 사상의 대표고요. 예. 또 뭐죠? 예, 도교의, 예, 선도의 에너지. 에너지를 중시, 우주의 근원적 에너지에 대한 연구. 요세 연구가 결국은 신에 대한 연구니까 신학이나 이런 것도 얘기할 수 있지만 결국 신학 안에서도 제일 중요한 내용은 아버지만 하면 뭐예요?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 연구하는 건세 분야라는 거예요. 에너지적으로 아버지를 연구, 신성을 연구, 이치적으로 신성을 연구, 의식, 마음 안에서 마음의 근원으로서 신성을 연구. 요세 학문이 통합이 되면은 선천 문명의 핵심이 딱 나온다는 거예요. 짜집기가 아니라 핵심이 나오니까 그 정수를 자라게 하면은 자라게 해주는 것까지 이 간방이 해줘야 앞으로 인류가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의 예언가들 또 동방에서 그 루돌프 슈타이너 같은 사람이 그렇게 예언했다고 전하잖아요. 그 제자들 증언입니다. 앞으로 저기 극동에서 인류 문명의 그 원형을 제시할 그 민족이 있다. 고 얘기를 일본 제자가 듣고 우리구나 하고 이제 갔는데 동학사상을 보다가 계벽을 울부짖는 걸 보고 그리고 그 민족은 아주 영성이 깊고 오랜 고난을 겪은 민족이다 이렇게 슈타이너가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연히 일본이라고 생각, 일본 분이니까 근데 동학을 본 읽는데 전율이 오더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다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김지아 씨한테 해줘서 이제 일본 어디 그런 인지학 회장인가? 저 슈타이너 제자 중에 일본에서 학회하시던 그 회장분이 들어서 해줬다고 증언을 들었어요, 저도 아무튼. 재밌죠, 그 생각이, 아이디어가. 극동에 이스라엘을 능가하는 앞으로 문명의 원형을 제시하는 민족이 나와. 근데 재밌는 게 백범 김구 선생이요, 나의 소원에서 지금부터 한 60, 70년 전에 그걸 외쳤어요. 우리 민족이 전 세계 문화의 모범이 되고 원형이 되고 그런 모델이 되는 국가가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발상이 다 통합니다. 정치적으로 하는 발언이나 철학적으로 하는 발언이나 이게 다 통해요. 우리가 그게 뭔 내용인지만 알고 우리 삶 속에서 실제로 그거를 추구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인류 전체한테 도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뭔가 이 세계사에 기여를 해보자는 거죠. 그럼 뭘할수 있느냐? 돈 드는 것도 아니에요. 인터넷 때문에요. 요즘 다른 나라 정보 구하는 데 이렇게 장애 있습니까? 장애 별로 없어요. 그럼 이 좋은 시대. 예전 같으면 전 세계를 돌면서 정보를 모아야 된다고 치죠. 지금은 안방에 앉아서요. 검색만 밤새 하면 전 세계 좋은 정보 다 구할 수 있어요. 특히나 무슨 이게 첨단 과학 정보도 아니고 선천 문명의 인류가 만들었던 고대 지혜의 핵심들을 모으는 거니까 모아가지고, 근데 정보만 모아서는 안 되죠. 우리가 우리 마음을 실험실로, 영혼을 실험실로 삼고 끝없이 우리 영혼을 실험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 삶 전체가 실험장이라는 얘기죠. 다 우리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니까. 아무튼 우리 마음을 실험실로 해서 더 크게 보면 이 우리 삶 자체를 실험장으로 택해서 실험해보자는 거죠. 영혼을 실험하다 보면 선천 그 재료들을 가지고 연구하다 보면 참고 그 서로 삼아서 연구하다 보면 실체가 보일 거라는 거죠. 아무튼 그걸 다 얘기했다는 게 이건 자명하죠. 제가 이걸 종합해서 드리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또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되지만 자명한 거는 저도 이 얘기를 하면서 지금 조선의 도인들은 다 그걸 얘기했다. 저희 집안만 해도 또 다른 종교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그 종교도 유불선 합의래요. 아무튼 무슨 유불선을 합의시켜야 한다는 지독한 어떤 그런 강박증에 시달린 민족같이 조선 도인들은 다 유불선 합의.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듣고 자란 건 아니지만 나중에 제가 대학 가니까 그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아무튼 유불선을 합의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평생 본인도 그렇게 사셨다. 그걸 연구하셨다. 그래서 보니까 그 종교 경전들을 보니까 제가 봐도 나름 그럴싸하게 합의를 시켰어요. 제 양에는 안 차죠. 이렇게 합의를 해서는 내제 양에 안 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족하진 않았지만 꽤 연구를 했구나 하는 걸 알겠더라고 보면 다. 지독히도 다들 뭔가 합쳐야 된다고요. 그게요. 그냥 단순히 합쳐야 된다가 아니에요. 우리 민족이 뭘 생각한 건가요? 진리는 하나일 거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진리는 하나다. 그 하나의 진리에 우리가 접근해야 된다. 근데 지구상의 종교는 다양하다. 그럼 그 종교 안에서 자명한 것들이 있을 것이다. 그걸 엮으면 분명히 실체가 드러날 거다. 하나만 택해서 하다 보면 놓치는 것들을 잡아낼 거다. 이런 말씀이 이제 거북스러운 분들은, 한 종교 갖고 계신 분들은, 아니, 제가 이렇게 비판받는 내용이 그거예요. 아니, 왜 쟤는 이렇게 자꾸 여러 개 하나. 하나를 제대로 하지. 나는 하나만 하니까 되게 편한데. 저도 부러워요. 하나만 하시고 편안한 분들이. 저도 무슨 역마살 낀 것처럼 이렇게 정신적으로 돌아다니는데 그게 왜 문제가 있느냐? 이 하나만 그 저를 불교 쪽에서 비판하는 분들이 이렇게 비판해요. 부처님이 초기 불경에서 진리는 다 얘기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숨긴 거 없이 다 얘기했다. 부처님이 얘기한 게 아닌 걸 얘기하면 너는 가짜인 거다. 속편하신 분들이죠. 성경에 없는 얘기네? 그럼 가짜네. 이렇게 살아가실 수 있는 분 진짜 제가 볼땐 행복한 분들이에요. 부러운 분들이에요, 저한테는. 너무 부럽다, 저는 항상. 어느 종교에 빠져서 그 안에서 안주하고 계신 분들 보면 저는 되게 부러워요. 나는 저런 어떤 안주를 이렇게 누리고 못 사는 것 같다는 뭐 이런 답답함이 있는데 뭐냐면 찜찜한데도 그냥 다 넘어가는 거죠, 그 안에서. 신앙의 힘으로. 찜찜할 때 뭐라 그래요? 학당에 오시면 찜찜하시다 그러면 자명할 때까지 파보라고 하죠. 신앙에서는 뭐라 그래요? 정교에서. 네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너 이런 사람인 줄 몰랐다. 막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심하는 게 완전히 죄인 것처럼 돼요. 그럼 의심하지 않으면요, 자명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들어가야 진주를 캐듯이 의심을 해야 자명을 캐는 거예요.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도 의심해야 돼요. 아무리 의심해도 안 흔들릴 때그 믿음이 이제 자명한 믿음이 돼요. 근데 이 양반들은 이게 자녀 키울 때도 이게 조금이라도 자녀가 역경을 겪으면 큰일 나는 줄 아는 분. 그렇게 키운 자녀는 어떨까요? 어마어마한 민폐를 끼치겠죠. 역경이라고는 안 겪어봤다면. 적당한 역경으로 단련시킨 아이가 훨씬 훌륭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이런 어떤 한 종교만 믿으시는 분들이 들으시기엔 좀 진리도 왜 여러 종교를 해야 진리를 안다고 그러면 너무 힘들잖아요, 일단. 근데 제가 그걸 저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도와드리려고 유튜브에 다 해놨어요. 그냥 진리가 그렇게 다양한데 어떻게 공부하란 말입니까? 그냥 유튜브 들으세요. 저는 유튜브 들으시면 되고. 그런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유를 하나 알고 들으세요. 예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고 부처님 말씀이 진리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라 진리라는 건요, 보편적인데 문제는 인간이에요. 에고라는 건 보편적일 수가 없어요. 각자 자기의 경험밖에 모릅니다, 사실. 그리고 서로 너무 개성이 달라요. 기질만 해도 수없이 여러 기준에 따라서 나눌 때 어마어마하게 나뉘죠. 자, 뭔 얘기냐? 진리도 똑같은 태양이지만 어떤 거울에 비추냐에 따라서 좀 색조가 달라질 수 있다고. 그런데 문제는 어느 특정 거울에, 특정 어떤 필터를 통해서 보는 태양만 여러분이 즐기시다 보면 다른 태양의 그게 전부가 아닌데 진리를 여러분이 놓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 공부하셔야 돼요. 그 다른 개성을 지닌 성자를 통해 드러난 진리를 또 들으시면 더 원만해진단 말이에요.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이 믿으시던 그 신앙이 고등 종교라면요, 다른 시각으로 봐도 더 자명해져야 됩니다. 근데 혹시 이게 두려우시다면 지금 믿으시는 종교 사실 빨리 떠나시는 게 좋아요. 그 종교 제일 불안한 종교예요. 의심을 하면 큰일 나는 종교는요, 진리가 아닌데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고등 종교의 성직자라면요, 의심해보라고 하겠어요. 얼마든지 의심해봐라. 진리니까.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누가 실험한다고 그러면 겁낼까요? 상대성 이론 이번에 검증 들어갑니다. 그러면 막 밤에 잠못 자고 빨리 짐 싸서 도망가든지 이거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야? 아니면 얼마든지 해보라고 할까요? 마인드가 과학자만도 못 해요. 우주의 진리라면서 자기들이 검증받을까봐 전전긍긍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죠. 그게 자신감 부족이에요. 믿음 부족이에요, 제가 봐서. 그 믿음이 맹신이고, 진짜 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 진짜 경전에서 말한 믿음은 확신입니다, 확신. 너무 자명해서 의심할 수 없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지, 지금 그렇게 맹목적으로, 모르는데 믿는 거를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만족하는 성자가 있다면요, 그 성자는 엉터리예요. 분명히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등쳐먹으려고 지금 그렇게 그거를 부추기고 있는 거지. 절대로 그 사람 잘 되길 바란다면요, 그런 맹목적 믿음에 머물게 하질 않아요. 진짜 성자라. 이해되시죠? 어디 예수님이 맹목적인 믿음에 머무르라고 한 적이 있어요? 나를 보고 좀, 나는 지금 아버지 그대로 말한 대로 살고 있는데, 너희도 보고 지금 보고 느끼는 거 뭐냐? 보고 좀 하라고 계속 다그친 분이지. 믿어라, 믿어라 하신 분이 아니라. 믿으라 할 때는, 일단 믿고 한번 시작해봐라 할때 믿으라지, 계속 믿고만 있으면 안 돼요. 그 믿음이 이제 변해야 돼요. 자명한 믿음으로. 본인은 믿고 계신가요? 아버지를? 자, 예수님은 아버지를 믿고 계셨을까요? 그런 인간적 단순한 믿음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와 하나 된 그런 믿음이었을까요? 그거 보면 알잖아요.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내 안에 아버지 있고 아버지 안에 나 있다. 난 아버지가 말한 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 투명한 관계를 만드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신뢰. 그 고급스러운 믿음이에요. 그거는 신뢰. 근데 인간들이 흔히 믿음이라고 울부짖는 거는 모르겠는데 믿기로 했다는 거죠. 내가. 그냥 믿고 나면 이안이 와요. 여러분, 사기꾼들도요, 믿으면 이안이 와요. 사기꾼들 달콤한 말도요, 그말 듣고 믿었을 때, 그 믿음이 깨지기 전까지는 되게 행복해요. 근데 이제 사기꾼들 말하는데 문제가 뭐죠? 언젠가 믿음이 깨질 때가 오죠.
뒤통수 맞을 때가 와요. 자, 이게 문제지. 믿고 있는 동안은 행복합니다. 사기꾼이요, 1,000만 원만 내라. 1년 안에 1억으로 불려줄게. 그럼 그 1,000만 원 주고 나서 그 친구 도망갔단 말 듣기 전까지는 되게 행복하죠. 막 든든하고 남들한테 얘기하고 싶은데 참고. 이 기쁨, 복음의 소식을 막 얘기하고 싶은데, 아, 이게 또 나만 일단 알고 있지 하고. 나중에 보니까 이제 도망갔다 그러면 이제 그때. 자, 사람들이 그런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또 악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이비에 당하지 마시고, 우리 민족이 지금 사이비에 시달릴 때가 아니고, 진짜 배기. 인류 문명의 최소한 우리가 아는 이 문헌이 전하는 것만 해도 한 2, 3천 년은 돼요. 이 3천 년의 지혜의 정수를 모아서 인류에게 이렇게 삽시다 하고 제시할 수 있으면 감방으로서 사명을 다한 겁니다. 우리. 그런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의문이. 우리가 왜 감방이죠? 그러면 중국을 중심으로 놔야 감방이 되거든요. 중국 기준 아닌가요? 예전엔 중국 땅이 우리 땅이었습니다. 주역을 정하던 그 주역의 철학을 내놓던 동이족들은 여기서 감방은 이 역할을 하고 진방은 이 실제로 통치가 이루어진다 해서 진방 내려가서 나라 세운 게 은나라예요. 동이족들이. 그러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냥 거기나 여기나 다 이 예전 어른들 감각에서는 다 이 음양 오행 8개 이런 기본 아이디어를 다 동이족이 냈기 때문에 홍산 문명에서 나온 아이디어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감방에서의 역할이 있고 진방에서의 또 역할이 있으니까 다 산동반도 쪽으로 밀고 내려가서 나라 세운 게 은나라예요. 고조선이 영국이라면 은나라는 미국이에요. 고향반들이 건너가서 유럽분들이 건너가고 영국이라고 하면 좀 제한인데 그분들이 건너가서 세운 나라가 은나라라고요. 그래서 봉호 선생님이요. 우리 민족 세태한 시기를 3000년 잡아요. 3000년이 언제 끝나느냐. 이 1974년, 3년, 4년에 끝나요. 그 3000년을 어떻게 잡냐면 그 3000년 기점이 은나라 망할 때예요. 쉽게 말하면 미국 망할 때 백인 문명, 유럽도 쇠퇴했다고 이렇게 잡는 그 기준으로 고조선 쇠퇴로 잡는 게 아니고 기준을 은나라 멸망이 BC 1027년 설이 있어요. 여러 설 중에 그 설인데 예전 어른들이 그 설을 택해서 3000년을 짠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불교에 가면 북방불기라고 지금 부처님 불기, 부처님 기원 그거는 남방불기입니다. 남방 인도 쪽에서 저쪽 동남아 쪽에서 쓰던 거 택한 거고요. 우리 이쪽 중국하고 한국 이런 데서는요. 북방불기라고 해서 따로 계산했는데 그 계산이 1974년에 3000년이 끝나요. 그 계산하고 이 봉호 선생님 이쪽 우리 민족 선도 계열에서 계산하던 3000년하고 연도가 기점이 똑같아요. 끝나는 점이. 그 3000년이. 그래서 3000년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북방에서는 부처님이 BC 1027년생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은나라 멸망한 해예요. 이게 황당하죠. 부처님은 그때 분이 아닌데. 중국 책에는 버젓이 이렇게 그때 분으로 나와요. 주나라 언제분 해가지고 하문으로 딱 막 간지까지 다 해서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 수 없는 정보인 거예요. 이거 인도에서 온 정보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저도 이게 뭐지 했는데 봉호 선생님이 그 얘기 정확히 하시더라고요. 그 북방 불기 3000년하고 은나라 우리 동이족 운 태운한 3000년하고 똑같다고. 그래서 앞으로 그 예전에 어른들이 미륵 기다린 건 사실은 3000년 지나고 나면 개벽 난다는 걸. 근데 그 개벽이 어디서 나느냐. 동이족 손에서 감방 사람들이 다시 개벽을 시켜서 문명이 업그레이드 된다. 감방 사람들이 업그레이드 안 시켜주면 인류 문명은 계속 요 모양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사명감이 좀 생기세요? 우리들끼리 막 국뽕 막 맞자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맞고 즐길 국뽕이 아니고 진짜 뭘 내놔야 되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정신문명의 정수를 제일 잘 설명하고 그걸 몸으로 보여주고 했을 때 의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얘기 듣고 막 역시 우리 민족이 최고야 이러고 말 일이 아니고 뭐가 변할 게 하나도 없죠. 그거는 이 역할을 해야 지금 우리 민족이 제 역할을 한 거고 그게 이런 음양오행의 역의 이치에도 맞고 우리 카르마의 어떤 과보에도 맞고 여러 가지가 다 맞아떨어져서 이게 일어난다 이 얘기입니다.
과보로 얘기하면 은나라가 동이족이 은나라가 이제 우리 고조선 쪽에서 나간 동이족들이 세운 나라라서 엄청 강대한 거죠. 그 영국 쪽에서 미국 나갔는데 미국이 더 커진 격으로요. 은나라가 엄청 강대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또 이 동이족들이 못된 짓도 많이 했다고 나와요. 역사책. 전해오는 말도. 그래서 중국인들 그 당 지금 중국인이 아니고 그 당시 그 미개했던 야만적인 사람들을 동이족이 문명에 다 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중국도 인정합니다. 그래서 문명의 근원을 홍산 문명에다 잡잖아요. 중국이. 그런데 그 문명 가지고 남방에 내려가 놓으니까 간방에서 문명이 시작됐지만 진방에서 퍼진다는 이 이치에 맞게 산동반도나 중원 쪽으로 중원이나 산동반도 쪽으로 내려간 거예요. 중심을 잡아야 되니까 중원으로 내려가고 산동반도 쪽으로 내려가서 보니까 그 당시 그런 문명이 엄청 야만적인 종족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지금 다 중국에 이제 중국인들이 됐겠지만 그 사람들을요, 그 어디나 어디 보면 나와요. 영화 아포칼립 뭐죠? 아포칼립 그 마야 문명 다룬 영화 아무도 안 보셨네. 저만 봤네. 거기 마야 문명 다룬 그 영화 보면은 선진 그 조금이라도 힘이 센 문명이 부족들이 다른 부족 잡아다 인신공양하고 심장 꺼내서 바치고 막 합니다. 거기 잡혀가 이제 사람들 주인공으로 나온 뭐 영화 있죠. 그런데 그것처럼 칼 갈아가지고 사람 함부로 죽이고 막 좀 함부로 대한 그 카르마가 쌓여서 은나라가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영화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 영화 말고 뭐 있죠. BC 만년이라는 영화인데 그게 더 비슷해요. 그게 선진 문명 가진 그 만년 전에 선진 문명 가진 부족이 어마어마한 막 집도 짓고 막 화려하게 하면서 약하게 살고 있는 부족들 다 잡아다가 노예로 쓰고 하니까 나중에 그 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가지고 공격해서 쳐내는데 은나라가 그걸로 당한 그러니까 엄청 강성했는데 부족들한테 지방 이제 다른 사람들 부족들한테 함부로 종족들한테 함부로 대하다가 그때 주나라 지금 임금 강태공이라는 이제 천재 그 재상도 만나고 이제 왕도 덕이 있고 하니까 주 무왕 때 어마어마한 연합이 일어난 거예요. 제후국들의 연합이 천자를 치자는데 다 합심이 된 거예요. 은나라가 잘했으면 그렇게 안 됐겠죠. 합심이 돼가지고 은나라가 공격당. 그러니까 그게 예전에 있었던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때 은나라 멸망한 거를 그 태운 동이족 태운기로 보고 그 은나라 때 황족이 살아서 나중에 중국의 최고의 철학자가 된 양반이 공자예요. 그래서 공자 글에는요 시경에도 보면은 이제 주나라가 천자 제사 지내는데 은나라도요 아주 죽이진 않고 그 당시엔 다 풍습이 천자를 밑으로 내려보내면 제후는 시켜줍니다. 그래서 제후국 하나를 띄워주고 거기 은나라 조상들 제사 지내긴 해줬어요. 그러면 은나라 그 후손들이 지금 살던 그 제후국들이 송나라예요. 산동반도의 송나라. 그러니까 산동반도의 동이족들이 다시 이제 그쪽으로 쭉 쏟아서 살았던 거죠. 노나라, 송나라 이런 데 살았는데 송나라의 그 제후국의 인재들이 천자국인 그 주나라 거기 수도 안에 가가지고 주나라 제사 지내는데 도와주는 걸 보고 공자님이 막 울었다고요. 정치를 잘못하니까 이꼴을 당하는 거다. 해요. 사람들은요, 공자가 무슨 주나라, 완전히 주나라 빠로서 그 영혼을 막 주나라에 판 사람처럼 생각해요. 근데 이분은 공자는 되게 현실적입니다. 지금 내가 사는 곳이 주나라니까 주나라 국민들을 살릴 방안을 주나라의 제도에서 찾은 것 뿐이지 늘 한탄했다고. 그래서 그 은나라 실제로 멸망시킨 건 주무왕인데 민심을 얻은 건 주문왕이에요. 주문왕이 어마어마하게 은나라는 민심을 잃었고 제후 중에 주문왕은 민심을 다 얻었어요. 사방 제후들의. 근데 주문왕은 은나라를 치진 않았어요. 조용히 이제 주역을 쓰고 이렇게 학문적으로 정리하면서 그래도 천자 대접은 했어요. 그러니까 주문왕은 공자님이 엄청 칭찬합니다. 치참되고 아름답도다. 그런데 주무왕에 대해서는 딱 안 좋게 봐요. 이게 논어에 보면 아주 선하지는 않다. 주무왕 음악 평가예요. 음악을 평가하는데 주문왕 노래 각 왕마다 노래가 있습니다. 그분의 행적을 가지고 만든 노래가 주문왕은 참 이 노래가 아름답고 참대도 주무왕 노래에 대해서는 딱 불만을 드러내요.
아주 선하진 않은 거. 그러면서 되게 칭찬은 주문왕 성인 무왕 다 성인인 것처럼 공자는 얘기하죠. 왜냐면 자기가 주나라 사니까 주나라의 제도를 만든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제도를 존중하고 그 제도 속에서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익인간할 방법을 계속 찾으셨던 거지 주나라에 그 매몰된 분이 아니라는 게 항상 안타까워. 그런 기록이 다 남아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시경에도 시경의 그 주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공자님께서 참 눈물을 통곡하시면서 나라가 제대로 천명이 왔을 때 그걸 못 지켜내면 이런 꼴을 당하는 거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래서 근데 아무튼 그게 이게 은나라 망한 얘기로만 듣지 않고 자 봉호 선생님이나 옛날 우리 민족의 도인들은 그거를 은나라 얘기로 안 듣고 우리 얘기로 들은 거다. 그때 이제 잘못해가지고 3000년 우리가 운을 잃었다. 그런데 3000년 운 잃었으면서도 봉호 선생님 얘기가 그래도 중국의 역사에 반은 동이족이 항상 주인 노릇했던 그 뒤로 보세요. 원나라, 뭐 청나라 다 몽골 다 이 동이족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그러니까 운이 태운했다고 해도 중국에서 항상 그 반은 천자 노릇 동이족이 했었다 이제 이런 얘기 하시는데 자 이건 이제 너무 민족주의적으로 흐르면 안 되고 그리고 지금 그 민족을 다 지금 누구가 무슨 민족인지 알 길도 없습니다. 지금 다 섞여가지고요. 지금 중국에 사실은 그 대부분 지금 여러분 막 중국인이라고 욕하는 분들이 동이족이에요. 중국 양자강 이북 지금 DNA 우리랑 거의 똑같아요. 특히나 양자강 이북 쪽은요 우리랑 거의 거기 대부분 동이족 후손들이 엄청 많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나라로 중국 한국 나눠놓은 거지 그 지금 엄청 이게 다 지금 이제 섞여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게 중국이 강대국이잖아요. 그럼 중국이 자꾸 그런 자료를 들고 우리한테 온다고요. 너네 우리랑 하나더라 이렇게 이럴 거 없이 합치자라고 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불리한 거긴 자꾸 합치고 싶은데 티벳 먹듯이 자꾸 영토를 넓혀나가고 싶은 분들이라 예, 지금 북한도 유사시에는 중국 들어가려고 다 동북공정도 다 거기까지 감안해서 한 거예요. 다 원래 다 하나더라 하는 게 지금 동북공정의 결론이에요. 한반도도 결국 중국의 민족의 어느 한 부분이다 하는 거. 그걸 다 해놨어요. 지금 아리랑 이런 거 다 중국 문화유산이기도 해요. 중국 소수민족의 문화유산이에요. 아리랑이니 뭐니 다. 그러니까 지금 옆에서 이렇게 큰 그림을 그려가고 있는 중국이 있는 반면 지금 우리가 지금 그 근원은 하나였다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나라가 자꾸 또 분열돼 있기 때문에 그 작은 한반도 남한 안에서도 또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돼 있죠. 그럼 이게 감방으로서 역할을 재기능을 할 것인가?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감방은 만주랑 한반도가 감방입니다. 방위로 중국 산동반도부터는 진방이에요. 재밌죠. 그러면 이 한반도가요 작지만 아주 그 맵다 하는 걸 보여줄 그런 그 어떤 그런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밌는 게 그렇게 내몰리고 동이족 중에 내몰리고 내몰린 데가 지금 남한인데. 그 남한 사람 그 5천만 중에 많지도 않죠. 중국의 한 성도 안 될 그 수가 그 수에서 낸 아이디어들이 전 세계에 퍼지고 한륜이 뭐니 해서 나가는 거 보면 감방 맞네 싶은 것도 있단 말이에요. 맞죠. 원래 감방이 또 다른 상징으로 주역에서 상징으로는 열매입니다. 아주 열매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명의 어떤 되게 중요한 아이디어도 나오는 곳이고 뭔가를 결실을 맺는 곳이기도 하고 이게 뭔가 할 일이 참 많은 민족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이건 재밌는 건데 감방의 마음이 뭘까요? 이상하지 않아요? 또 우리는 한의 민족이라는데 거기도 또 감방 간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마음이 간이라는 거는 볼견자 뒤집어놓은 겁니다. 안 보인다는 뜻도 돼요. 자, 안 보이는 중에 잘하는 게 감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 보이는 중에 뭔가 생명 자라고 있는 게 간이죠. 한이란 게 뭘까? 여러분 마음 속에 밖으로는 안 내놓는데 속에서 무럭무럭 이렇게 뭔가 자라가면서 이렇게 맺혀 있는 거 그런 게 한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한을 쓴 것 같은데 이상하게 좀 아무튼 재밌게 보면 감방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한을 품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이게 한을 풀으라고 한이 있는 게 아닐까요? 자, 저는 그래요. 욕심의 한은요, 안 풀어도 돼요. 근데 양심의 한이라는 거는 풀어야 끝나는 거 아닌가요?
양심의 찜찜함이 양심의 한 아닐까요? 그래서 양심의 찜찜함이 있다는 얘기는 뭐죠? 풀어야 되고요. 자, 찜찜한 줄 아는 사람이 풉니다. 찜찜한 줄 모르는 사람은 못 풀어요. 죄의식이 없고 걸리는 게 없는데요. 어제도 그것이 알고 싶다 보는데 유영철 나오는데 죄의식이 없어요. 지금도 전혀 반성이란 게 없습니다. 자기 한 일을 정당화해서 되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소시오패스 완전히 왜곡된 존재들은요. 끝없이 포장해버리기 때문에 양심이 드러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그분이 양심이 없다, 아예 근원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 뇌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후천적인 어떤 그런 왜곡된 교육과 환경 그리고 그런 삶의 습관 때문인지 양심이 뭔가 자극을 줄 때 왜곡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찜찜하지 않아 할 때 뭐 나는 정당한 일을 했는데 나는 이 사회에 뭔가 경종을 울린 거야, 살인을 통해. 이런 식으로 계속 왜곡을 해버리면요, 이게 오래되면요, 두터워서. 햇빛이 쪄봤자 이게 녹질 않아요. 워낙 이게 만년 빙하가 돼버린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그렇다고 양심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걸 녹여내기는 아주 힘든, 아주 두터운 업장이 있고, 그 선천적인 사이코패스들은 뇌 기능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타고날 때 이 업이 벌써 지금 업장, 장애를 받고 와요. 일단 뇌에서 그런 공감 계산을 못해요. 힘들어요. 이 정도 되면 너무 힘들고 선천적으로 그러면 후천적으로 그런 분들은 어느 정도 개선 여지가 있겠죠. 계속 양심을 자극하면 그런 부분도 생각. 아무튼 우리는 전 인류의 양심을 자극해서 지금 막 사이코패스는 막 선천적으로 장애다 해버리면 희망이 없으니 그래도 사이코패스도요 옆에서 잘 양심껏 자극을 주면서 하면요, 범죄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라도 아주 선천적으로 양심이 마비된 분은 죄를 못 짓게 막는 사회 시스템. 그리고 후천적으로 양심이 없는 사람이 된 사람들은 최대한 다시 정상으로 돌려놓는 그런 사회 시스템. 이걸 전 인류가 깔아야 개벽인데, 그러려면 누군가가 이제 양심이 어떻게 생긴 물건이고, 자, 선천 문명의 유불선의 결론이 뭐죠? 인간들로 양심 지키라는 거예요. 그걸 에너지적으로 수행을 하건 의식의 단련으로 수행을 하건 진리의 깨달음으로 다가가건 결론은 더 양심적이 되고 끝납니다. 그게 보살이고 그게 진정한 도사 신선이고 불보살이고 성형분자죠. 그래서 그런 존재 되자는 거를 결론을 잘 맺어서 지금 이렇게 분열돼 있는 거를 종합해서 전 인류한테 앞으로 인류는 이렇게 삽시다. 간단하게 실전 지침을 내놓을 수 있다면 감방의 역할을 한 거라는. 그러면 그게 앞으로 사회 전체도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이해되시죠? 그래서 홍의각당에서 하는 작업이 그거예요. 선천 문명을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하나만 파지 오만 대 뒤지고 다니나 하나만 가지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지금. 진리 전체가 드러나야 전 인류를 구제하지 특정 기질, 특정 문화권에만 맞는 그런 진리 설명으로 전 인류가 구제받기 힘들고 진리가 다르다는 게 아니라 그 진리의 표현 방식이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예전 고립된 어떤 문명들에서 나온 표현 방식만 가지고 진리를 다 설명하지 못해요.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유교를 좋아하지만 유교에서 제가 안 받아들일 건 확실히 안 받아들이는 게 뭐냐면요. 공자는 주나라 때뿐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주나라는요. 지금 이 펜 하나 들 때도 다 예절 예법이 있는 나라예요. 그 나라는 뭔 난리인지 어떤 그분들의 모든 관심사는요. 모든 일에 규칙을 정하고 예를 정하는 분. 못 살아요. 저 일본 드라마나 보셔도 일본도 그런 거 강하죠. 예법 이렇게 강조할 때가 있어요. 살다가. 또 어떤 뭐 꼭 어떤 그 민족이라고 계속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럴 때 만들어진 예법들 그 지킬 때는요. 정말 보면 뭐 일어날 때도 옷을 어떻게 해서 뭐 얼음 뱉고 나갈 때도 어떻게 나가야 돼.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그거 탁 어기면 무례한 놈이 돼. 주나라는 어느 문명보다 그 예절 차리던 분. 그때 성자 노릇 하던 분이 한 말을 지금 다 지키면 되겠습니까?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공자님이 말한 인위해지는 진리인데 그 진리에 뭐가 묻어 있다고? 주나라 예절이 묻어 있어요. 그럼 저는 반대입니다. 지금 시절에, 지금에도 그게 양심에 합당한가를 분석해 보지 않고 주나라 때 그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합시다. 이런 건 저는 아주 반대. 근데 이게 유학을 공부하다 보면 그렇게 세뇌돼요. 유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자가 했던 그대로 말하고 그대로 행동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우리나라를 주나라로 만들고 싶고, 주나라에 못 태어난 게 한이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 내가 미국 시민으로 태어났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한 생길 데 없으세요? 뭔가 억울한 일도. 그 나라는 미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목에 힘주고 있고, 한국인이라는 것만으로 뭔가 억울한 일 당할 때 그런 마음 생기죠. 그런 마음 유사하게 미국계 좋아 보이면 그렇게 되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조선 선비들이 그렇게 중국인이 되고 싶었죠. 뭐, 물어보면 그건 아니라고 하시겠지만, 보면 그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막, 메이드 인 차이나에 감동하던 시절, 그게 최고의 질을 상징하던 시절이 있단 말이죠. 그걸 찾아야 되는. 그래서 비석에도 메이드 인 차이나를 쓰고 싶어서, 명나라 조선국 누구, 이렇게 씁니다. 조선 선비들이 비석에다가도. 요즘 같으면 오바마 정부, 뭐, 무슨, 우리나라 무슨 정부 시절에 뭐 살다가 누구, 이렇게. 막, 너무 막 미국, 빠가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 마음이 생겨요. 성인이 전한 진리는 보편인데, 성인은 조국이 있습니다. 진리엔 조국이 없는데, 성인은 조국이 있고, 그 문명이 있고, 그 시대적 제약이 있어요. 그 지역적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거다 배우면 안 돼요. 왜? 성인도 속으로 그럴 거예요. 아, 내가 이스라엘만 아니면 이런 거안 하는데. 하는 걸 하고 계셨을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뒷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이 저렇게 했으니까 그대로 해야겠다. 요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수님이 인도에 태어나셨으면요, 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애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도인들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참나 얘기만 하면 돼요. 근데 이스라엘에 태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다 죄인입니다. 뭐 병만 걸려도 벌받았다고 생각해요. 죄의 벌이다. 그래서 예전에 그 예수님이 환자 고쳐준 게 엄청난 의미를 갖는 이유가요, 성경에서. 병은요, 하나님의 벌이에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고쳐준다. 이거는 하나님급의 실력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런 말은 아주 대역죄입니다. 병좀 고쳐주는 건 그나마 그 용인하겠지만,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병을 고쳐준 뒤에 너의 죄를 사하노라 이래버리는 거는 본인이 하나님급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거 진짜 죽여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한 거죠. 저 가만두면 우리 이스라엘 문명이 무너진다고 겁낼만 한 거죠. 그 발언들이. 이해되시죠? 그런데 왜 그런 얘기를 굳이 했을까요? 죄의식 갖고 살지 말란 얘기죠. 너 안에 있는, 아니, 하나님과 하나 된 신성을 누리기도 바쁜 시절에 본인 혼자 계속 죄인이라고, 죄인이라고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근데 그런 이스라엘 분들 붙잡고 인도식으로 오온이 본래 공안이라 이런 얘기는 씨알도 안 먹히죠. 난 죄인인데요. 죄가 본래 없느니라. 이런 말을 안 먹히니까. 에이, 그냥 너의 죄를 사하노라. 아, 감사합니다. 그 말에는 만족해 하는데, 너의 죄는 본래 없느니라. 그럼 지금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다고 했는데, 왜 당신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한테 잘 얘기해서 사해줄게. 자, 성자들이 그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방편법이지. 이게 처음엔 구분 안 되세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지금 다못 믿으실 텐데, 자, 확인하실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내면에 지금 신성이 있고 하나님이 있거든요. 계속 하나님과 만나세요. 만나서 이렇게 자꾸 참나랑 함께 지내다 보면 이거는 본질적인 거, 이건 말단적인 게 스스로 구별이 되십니다. 그러고 나면 그렇게 오래 지내시다 보면 성인들이 말하는 게뭔 소린지가 알게 되고, 성인들이 말할 때 요거는 그 시대 사람들한테나 통할 말이구나, 아니면 이 말은 인류가 보편적으로 영원히 인류는 들어야 될 말이구나, 이게 구별이 돼요. 논어를 봐도, 그래서 제가 논어를 보면 이거는 옛날 분들이나 알아야 할 내용들인데도 많이 있어요. 그 예전에 고리타분한 예절 가지고 논한 거, 그건 사실 보실 필요도 없어요. 제가 그런 걸싹 빼버리고 논어를 한번 요약해 봐 하고 얘기했다가, 아, 이건 또 언제 하지 해가지고 그냥 마음을 그냥 비우고, 그렇게 해놓으면 또 다른 의심이 날까 봐 일단은 다 한번 푸는 책이라도 내놓고 나중에 좀 요약본을 내볼까, 이제 이런 생각도 혼자서 해보는 게 진지하게 전 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들을 필요가 없고 고민할 필요가 없는 내용도 논어엔 들어있어요. 그 당시 사람들한테 필요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은요, 그러니까
과거 거에서 필요한 것만 취하시라는 게 지금 이게 감방의 마인드예요. 다 따르시면 안 돼요. 자명한 것만 취하세요. 지금 여러분 양심이 자명하다고 한 것만 취하세요. 그걸 가지고 정리해보면요. 자명한 것들끼리는 하나로 깨져요. 신기하게. 불순물이 안 끼면 잘 깨집니다. 그 하나로 단단하게 이렇게 깨진, 확립된 그거를 전 인류한테 우리가 연구해보니까, 우리 민족이 연구해보니까, 인간은 홍익 인간의 길을 걸어야 되고, 벌써 5천년 훨씬 전에 홍익 인간이라는 양심의 답을 이미 내린 민족이에요, 우리가. 다른 어떤 민족보다 앞서서 내렸습니다. 다른 나라의 성인들 나오기 전에 홍익 인간 이미 나왔단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홍익 인간하고 그 구체적인 답은, 예, 양심 노트 안에 다 있죠. 육바라밀 분석과 이니에이지 분석 안에 다 있습니다 하는 요 얘기를요, 전 세계인들한테 당당히 하면서, 나도 그렇게 살고 있다. 전 인류가 같이 이 길을 걷자. 홍익 인간의 그 대도를 걷자. 이렇게 부추길 수 있으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이번 시대, 지금 시기에 하필 전이나 후에 태어나면 상관없는데, 딱그 계벽이 그 맞물리는 시기고, 계벽이 오기 전이에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더 힘을 써야 할때 하필 오셨으니까, 좀더 이렇게 힘써서 여러분 손해볼 건 없죠, 일단. 그랬다가 계벽 혹시 안 오면 어떡해요? 해도 손해볼 일은 없죠. 계산은 다 때려 보셔야 돼요. 저는 그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거 삼득 아니면 안 합니다. 전 남는 장사 아니면 안 해요. 계산을 해봐도 다 남아요. 개인적으로 해도 공덕 쌓고, 국가적으로 혹시 계벽이 되면 대박이고, 뭐 여러 가지로 다 이게 이득이구나. 또 남한테도 남이 피해 입을 게 없는 거예요, 이게. 이렇다고 해서. 여러 계산 때려봐서, 여러 사람 입장에서 봐서 다 이득이면, 여기에다 한번 걸고 하시면요. 많은 분들이 제 강의 보고 우울증 벗어났네, 자살 충동 벗어났네, 뭐 강박증 벗어났네 하시는데, 저는 사실 강박증, 뭐 우울증, 구체적으로 그런 병증에 대한 대안을 별로 제시한 적은 없어요. 근데 왜제 유튜브 보고 벗어나실까요? 건강해지시니까요. 정신이 건강해지는데 제일 기본기만 저는 다룹니다. 아주 그 증상별 어떤 처방은 못하지만, 이렇게 하면 무조건 면역력 최강, 자연 치유력 최강이 되게 저는 말씀드리니까 스스로 건강해지시더라고요. 그냥. 그런데 안 시달리게 되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확실해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나오고, 내 마음 어떻게 관리할지가 나와버리면요. 자기가 그렇게 치료하다 보면 웬만한 잔병은 그냥 나와버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입니다. 만병통치라는 건 아니고, 웬만한 잔병들은 스스로 치료하시더라는 거예요. 정신이 건강하지 못해서 일어났던 병들은 정신이 건강해지면 고쳐지게 돼 있잖아요. 맞죠? 그리고 정신은 또 요즘 현대인들 병이 치랄은 마음에서 온다고 하는데, 정신이 건강해지면 몸에도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요 정도까지 해서 저는 자부하는 게 유튜브를 통해서 무상교육, 공짜로 인문학을 지도해드립니다. 선천문명의 핵심을 정수를 전해드립니다. 무상의료. 방금 말씀드린 게 무상의료입니다. 학당은 일단은 3개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무량고용. 일단 직업을 드려요. 보살업. 직업란에 보살 이렇게 쓰세요. 선비, 아니면 뭐 군자, 아니면 보살. 이해되시죠? 일단 이 3개는 제가 해드리고, 하나 더 요즘 우리가 보니까 무료 법률 상담. 우주법하고 상담하게 해드립니다. 뭐 이게 실정법은 잘 모르겠고요. 우주 표준이 뭔지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상, 여러분 양심 노트가 무상 그 무료 그 컨설팅이에요. 법률 자문이에요. 내가 지금 내가 오늘 가족한테 한마디 하려는데 우주 법에는 어때요? 찜찜찜찜찜찜 그러면 못 하는 거죠. 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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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법 표준으로도 괜찮은 거라고 하면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면 보살이에요. 이미 이 마인드가 보살이에요. 보살과 중생을 결정짓는 건딱 하나예요. 중생은 에고 위주죠. 에고의 만족이 위주니까 이 일을 할때 내가 아까 그 일거 삼득 얘기하고 바로 얘기하기 좀 민망하지만 이득이 되느냐만 따집니다. 근데 이거 여기서 이득은 내 이득이에요.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만 따져요. 모두에게 이득이 아니고 내 이득만 따져요. 그래서 나한테 이득이 되냐 안 되냐만 따지니까 심사가 복잡하고, 그때 취하는 방법은 다 꼼수를 선택해. 그래서 꼼수 때문에 답답해 하십니다, 여러분. 왜 점집에 찾아가요? 이걸 지금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게 꼼수를 써 말어에, 거기에서 이제 내가 손해볼지 이익 볼지 너무 민감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애가 타서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살도 점치고 싶고 다 하지만 정보를 좀더 알면 좋겠다는 마음이야 다 동일하겠지만 보살은 양심의 만족이 더 위주다 보니까 욕심이 없다는 게 아니라 더 위주다 보니까 50%더 넘기다 보니까 이 일이 우주법에 맞나부터 따져요. 자, 이러면 보살입니다. 이 일이 양심에 맞나 먼저 따지시면 보살이고요. 이 일이 나한테 혹시 그 손이 가지고 먼저 따지시면 나한테 손해 오는 거 아닌가? 고개도 먼저 크게 걸리시면 즉 성패에 먼저 마음이 좌지우지 되시면 중생이고 성패를 떠나서 여기 지금 난 어떻게 양심 어떻게 했을 때 우주법에 맞나에 좀더 고민을 하시게 되면 보살이고 최소한 여러분 우주법으로 먼저 따지신 하루 내내 보살은 아니시더라도 우주법 먼저 따지셨던 그 순간만큼은 여러분 보살이에요. 찰나 보살. 살짝 일어났다 사라지는 그런 찰나 보살도라도 닦으시면 이게 습관이 돼요. 이해되시죠? 24시간 중에 그래도 좀몇 시간이라도 보살로 좀 지내보세요. 그러면 아, 보살은 이런 거구나 이런 게 조금씩 와닿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점점 통이 커지고 이제 시야가 넓어지다 보면 보살로 많이 이제 전향을 하시게 됩니다. 보살들이 이 땅에 많이 나오면 개벽 성공이에요. 다 보살이 되리라고 저도 장담 못 합니다만 보살도 귀한 줄만 알게 돼도 인류가 성공이에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이 학당에서 한 작업이 감방이 해야 될 작업을 대표로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많은 선배분들이 이미 해놓으신 작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공덕에서 한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봉호 선생님 책 보고 반해가지고 취해서 본게 우리나라에도 도인들이 많았다고 하셔서 바로 구해본 게 지금도 그 책이 새로 팔던데요. 최수훈 선생, 최시영 선생, 강증산 선생, 서태산 선생, 그 제자인 정산 그 선생 그분 들그 어록집이 있었어요. 한 권으로 묶은 한국의 개벽사상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 다시 나온 것 같던데 그때는 그 제목은 아니고 한국의 스승들이었나? 그 책을 한권 사서 고등학교 때부터 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양심 연구할 때 이미 조선 도인들의 아이디어는요 다 와가지고 제 삶, 제 마음에 박혀 있었죠. 그때 다 서태산 원불교의 그 서태산 선생도 다 제가 참고했어요. 그래서 서태산 선생 말씀이 제가 뭔일할때다 검색이 됐던 분들 말씀 중에 하나예요. 저는 무슨 일, 그 뒤로 고등학교 이후 대학교 가서도 밤에 이제 신통화 얻으려고 단학은 계속 했지만, 낮에 살때 보면 항상 책을 읽고 뭐할 때, 살아갈 때는요, 뭔일 하나 할 때, 제식의 사단 분석입니다. 친구한테 뭔말 하나 할때쭉 지나가요. 이런 경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고, 부처님은 뭐라고 하셨으며, 뭐 서태산 선생은 뭐라고 했고, 최수훈 선생은 뭐라고 했고, 강증산 선생은, 아무튼 율곡태계는 뭐라고 했고가 쭉 지나가요. 검색이 되면. 그런데 문제는 그 중에 뜻이 다 맞는 부분들은 빨리 하면 되고, 문제는 서로 말씀들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럼 그 부분에서 제가 고민한 겁니다. 앉아서 계속 사색을 해요. 풀릴 때까지. 그러면 어떤 서로 상황이 달랐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자명한 답이 날 때까지 연구하다 보니까 그게 제가 철학 공부 제대로 시작한 거였어요. 저는 철학 공부를 제 삶에서 적용하면서 연구했습니다. 참고서를 읽었는데 실전 문제를 풀려니까 여기에 무슨 공식을 적용해야 되는지 아리송한 거죠. 강사들의 말들이 충돌나는 것 같은 거예요. 이런 문제는 무조건 답이 3이야라고 누군가는 얘기했는데 누군가는 약간 다른 관점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접근해. 또 누구는 이런 문제는 이렇게 풀어봐. 근데 그게 선뜻 안 깨질 때가 있어요. 그럼 서로 누군가 하나가 잘못된 말을 했나? 이런 것부터 다시 계속 사색하면서 제 삶에 적용해서 풀어가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양심 분석을 계속 했던 거죠. 그 힘이 아니었으면요, 제가 단학하다가 멀리 갔을 거예요. 멀리 멀리. 초능력 하다가 지금 어디 저 북한산 봉우리 안에 들어가서 안 나오고 초능력을 얻을 때까지 내가 여기서 버티리라. 한번 생각이 잘못되면요, 여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이비교회에 빠져서 지금 헤매는 분들도 다 공감은 돼요. 저도 한 생각, 한 정보가 부족했으면 거기 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도 있어요. 꼭 사람 이상해서가 아니라 자꾸 그런 쪽으로만 생각하고 누가 적절한 자극을 안 주면 사람이 멀리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합리화하면서 그 안에서 뭔가 자명하단 말이에요. 한번 정보가 좀 차단당하면요. 그 안에서 되게 자명해요. 왜? 전제가 잘못돼 있기 때문에. 우리 교주는 하느님이라는 전제를 가지고 하니까 우리 교주님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느님이 한 말이니까 이렇게 계산을 다 하면
뭔가 이렇게 자명해져요, 항상. 교주님도 고마워할 정도로 본인이 해석을 진짜 잘해줘요. 신자분들이 대단합니다. 교주는 그런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닌데, 아, 이번에 걸렸구나 했는데, 신자들이 깊은 뜻으로 그런 가르침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 가르침 듣고 크게 깨우쳤습니다. 그러면, 그러냐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알았으니 다행이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신자들이 속아줍니다. 점집 가서 하는 거 실험 보셨어요? 방송국에서요, 이런 질문, 이런 대답만 하라고 일반인한테 가짜 점집을 차려놓고 했어요. 인터뷰했더니 다 용하다 그래요. 지금 우한 있으시죠? 집에 뭔 일 있죠? 뭐 남자, 여자 문제. 남편이 문제네. 아주머니 들어오면 바로 지금 남편이 속썩이죠. 그럼 속 안 썩이는 데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뭔 문제냐면 곧 딱 던져놓고 나면요. 본인이 용하시네 하면서 다 풀어요. 그럼 듣다가 당연한 얘기를 계속 짚어주면 정말 내 속을 더 꿰뚫어봤다 생각. 대신에 이제 한 번씩 지르는 게 우연히 좀 맞아지게 되면 더 무서워지죠. 일반적인 얘기만 해도 여러분 일단 뭔가 상담이 돼서 기분이 좋으실 텐데 몇 개 던진 게 맞아버리면 무서워집니다. 완전 쪽집게로 편해요. 이게 실험을 해보면 진짜 그렇게 돼요, 사람. 그런데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상대방이 정보를 계속 주고 있어요. 여러분은 모릅니다. 여러분이 주면서 맞추는데 놀래요. 얼굴에, 자, 일반인이 이렇게 죽을 같은 얼굴을 했을 때는 돈 문제 아니면 다 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럼 그 몇 개를 질렀는데 던져보는 거죠. 근데 던지면서 눈빛을 봐서 말을 살짝 바꿔가면서 던지다 보면 눈빛이 딱 흔들릴 때 그거 물고 늘어지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신호를 다 줬는데 본인은 몰라요. 그렇게 믿고 싶지가 않은 거죠. 용한 사람을 만나고 싶지. 누가 내 표정 일관해서 때려 맞춘 사람 만나고 싶겠어요? 여러분 에고가 용납을 안 해요. 이분은 용하다고 딱 정해버림.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말을 내가 꿰가지고 다 맞춰요. 내가 열심히 맞춰줘요. 그래서 옆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이러면 아니야. 여기 엄청나다니까 하면서 막 내가 변호하고 있어요, 나중에. 자, 여러분이 사이비 교주를요, 여러분이 그런 식으로 엄청나게 변호하고 다니십니다. 그 사람 좀 이상한데 아니야. 막 근거도 없는, 들은 얘기들 다 종합해서 그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지에 대해서 매일 얘기하고. 안이 좀 공허하죠. 네, 공허하죠. 네. 그러니까 그런 약발은 이제 오래는 못 가니까, 근데 오래 가도 문제예요. 약발이 빨리 떨어져줘 고맙지, 오래 가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런 분도 계세요?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 같은 이런 첨단 매체를 활용해서 좀 투명해집시다. 사기 당해도 좋고요. 사이비교에서 지금 난 거기서 막 몇십 년씩 헤맸다 좋아요. 지금 그거를 결론을 좋게 내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끝내고 싶으세요? 아니면 난 어차피 그냥 그 안에서 그냥 만족하고 살다 가겠다 이렇게 아예 선택하신 분 아니라면 진짜 도를 만나고 싶으셔서 시작한 일 아닌가요? 그러면 진짜 도 만나면 끝나요. 그럼 다 저도 엄한 데 가서 많이 헤맸었고요. 네, 결국은 나오게 되더라고요. 자명하지 않은 데는 뭐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지고. 나오고 나면 자유가 와요. 이제 자유, 한번 버려보면 자유가 와요. 그래서 처음에 버리는 게 너무 힘들지, 이제 버리고 나면요. 아, 이런 거에 전전긍긍 했던 그런 사이비 교주 변호하느라고 보냈던 시간이 다 아까워집니다. 예. 예, 아무튼 그렇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 요 얘기 하나만 드리고 끝낼게요. 지금 제가 아까 보기 읽었는데 좀 긴데 다음 팟에 질문이 왔다는데 잘 아시겠대요. 내가 당해서 싫은 일 남한테 하지 않고 그게 양심의 핵심이고 육바라밀 리니지가 양심의 구성요소다 이 말은 자명하대요. 그러시고 아 근데 이게 문제네요. 참나 열반이 육바라밀 덩어리고 양심 덩어리라는 거는 납득이 잘 안 되신대요. 나라는 존재감이 참나고 생각감정 오감이 참나의 자극이라는 거는 자명하시고요. 다른 걸로 많이 이제 공부 잘 되시는데 진짜 참나가 양심 덩어리라면 소시오패스도 참나 상태에서는 초연해지고 참나 상태에서는 육바라밀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고민하시는 게 맞고요. 고민하시는 게 맞고 이 고민을 여기서 그럴 리가 없어로 끝내시면 안 되고요. 참나 자체가 육바라밀 덩어리라는 게 납득이 잘 안 되시죠. 예, 이게 지금 이제 공부하셔야 할 내용이에요.
일단 참나 명상을 통해 쉽게 알수 있는 거는 참나는 그 깨어 있는 자리고 지금 생각 감정의 참나의 작용이란 거 알아내신 거 이것도 대단하십니다. 여기 아라한들도 그 정도 아는 거예요. 아라한이나 그 일급 보살들이 그 정도 알아요. 그런데 양심 이분도 그건 또 인정하시네요. 양심이라는 게그 내가당에서 치는 거 남한테 안 하는 게 양심이다. 요거 아신다고 그러는데 그거를요 누가 알까요? 양심이 그런 거다는 자명함이 어디서 올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지금 밖에 있는 양심을 자명하다고 지금 인가하시는 것밖에 안 돼요. 그런데 실제로는 여러분 안에 양심이 없다면 어떻게 그게 옳은지 그른지 알아봅니까? 여러분 안에 양심이 있고요. 이제 이런 얘기는 좀 어려울 수 있으니까 일단 그 제일 쉬운 방법이 참나 상태에서 여러분 에고가 어떻게 표현하는지를 계속 체크하는 수밖에 없어요. 양심 분석을, 그래서 양심 분석을 권하는 겁니다. 명상만에서 참나 상태에 계시다 보면요. 업장이 지워진 게 아니에요.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뭔 문제냐? 평소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다 고정관념 갖고 계시다고요. 그러니까 평소에 납득이 잘안 되는 거는 이 명상을 해도 잘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다 그런 건 아닌데. 명상만으로 해결되는 게 있어요, 분명히. 그런데 문제는 육바라밀에 관련된 이런 것들이 명상만으로 해결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정관념이 단단해요. 그리고 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양심에 마비된 삶을 살아오다 보니까 양심이라는 게 지금 이렇게 양심은 이런 거지 하고 이렇게 추상적으로 정의하는 게 도움이 안 돼요. 지금 내 문제로 안 다가올 수가 있어요. 말은 옳은데, 내 마음상에서는 그게 하나도 집행이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명상하시면서 이것만 하시면 돼요. 명상하면서 이 관점에서 보세요. 참나 상태에서 내 에고가 조금 더 보시를 하게 되는지. 에고는 힘들어하는데, 그때 그 순간에 에고가 보시하기 싫다고 할 때, 참나 상태에서 진짜 이때도 보시하기 싫은지 봐보고 지게 유혹이 왔을 때 유혹에 넘어가고 싶은데 참나 상태에서도 과연 유혹에 쉽게 끌려가는지 아니면 뭔가 더 자명한 걸 택하려고 하는지 한번 보시고 예, 의심스러울 때도 이 찜찜한데도 에고는 넘어가고 싶어 하는데 참나는 찜찜할 때 뭔가 단호하게 저 부분을 반영해서 선택을 바로잡아라라고 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보시고 보시지게 지금 지혜 정진 나태해지고 싶을 때 몰라 보세요 나태해서 한없이 괴로워 뭐죠 쉬고 싶고 지금 수행하는 게 괴로울 때도요 그게 다 에고 소리입니다 에고가 죽겠다고 해요 근데 문제는 에고를 내려놓고 모른다 하고 참나 상태로 있을 때도 계속 그 소리가 나오겠냐 자명한 걸 택해버려요 참나는 순수하게 참나한테 주도권을 준다면요 그러니까 참나한테 주도권을 줘보고 봐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시오패스들은 참나한테 주도권을 안 줘요. 자기가 하는 일에 참나를 이용합니다. 남의 물건을 뺐는데 참나를 이용해요. 남의 물건 뺐는데 집중력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집중할 때 참나 힘을 끌어다 쓰죠. 그런데 참나한테 절대 주도권을 안 주기 때문에 이게 양심에 맞습니까라고 물어보질 않으면요. 내 욕망이 앞장서서 끌고 가버립니다. 그런데 참나의 힘을 또 활용하게 하긴 해요. 몰입이 돼야 뭐 남의 물건 훔치죠. 몰입이 안 되면 손이 이렇게 싹 되겠어요? 여러분, 남의 지갑 훔칠 때도요, 100% 이거는 성공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해야지 성공하지.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마음으로 손을 뻗으면 걸릴 겁니다. 손이 떨려서. 이해되시죠? 달라요? 자, 그런데 그러면 소시오패스는 명상을 활용 안 할까요? 다 합니다. 문제는 참나한테 주도권을 안 넘겨요, 절대. 에고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그러니까 저는 실험할 때 이렇게 하라는 한번 맡겨보라는 거예요. 참나한테. 어떻게 하냐. 에고가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아, 하느님, 아버지, 거긴 손대지 마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면서 아버지랑 같이 일을 했다. 이게 아니잖아요. 아버지라면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고 물어보면서 일을 진행해 보면요. 결이 달라져요. 에고가 평소 걷던 결이 아닌 결을 걷게 돼요.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는데, 몰라 괜찮아 하고 에고의 소리를 줄이고 참나한테 맡겼을 때, 보는 거죠. 그때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면 견뎌낼 만한 힘을 줍니다. 그 마음을 만들어줘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괴로울 때 참나한테 맡기면 깨어나게 선정 상태 들어가게 해주고 요거는 잘 활용하시죠. 나머지 것들을 원만하게 활용 안 하시면요. 치우친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참나한테 진짜로 맡겼을 때내 에고가 못 해결하던 걸 해결하는지 보시면서 참나한테 그런 능력이 있다 없다 얘기해야지
여러분, 명상 상태에서 선정에 들어서 느끼시면 참나가 선정밖에 아닌 거예요. 고요함밖에 안 느껴지는 거예요. 참나가 선정 바라밀은 갖고 있는데 다른 바라밀이 있는지 모르겠다 상태에 빠져요. 이런 의문 상태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다른 건안 맞게 보셨죠. 선정은 죽어라고 노력해서 이루시면서 보시지게 인용에다가는 그만큼 노력을 안 기울이셨잖아요. 그러면서 참나는 그런 능력이 없다고 얘기하면은 안 맞죠. 이리 참나는요, 여러분, 참나는 여러분 안에서 원래 광명합니다. 근데 원래 광명하다 광명하고 고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광명하고 고요한 줄 모르시고 사셨잖아요. 내가 명상하려고 노력해서 겨우 참나랑 만나니까 참나가 그런 자리인 줄 알았잖아요. 그럼 마찬가지로 그게 달까요? 참나가 가지고 있는 능력에. 그럼 그만큼의 노력을 보시지게 인욕청진 이쪽에 기울여 주면서 참나가 안에서 진짜 그런 힘이 지혜가 나오는지 보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예전 불경에도 참나 안에 안주하는 분도 육바라밀을 제대로 연구하려면 다시 그 아주 무량겁에 가까운 긴 세월 닦아야 된다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쉬운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기간을 오래 잡아놨겠죠. 다만 저는 의식적으로 노력하면 그것도 한 생에도 다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만한 기간이 걸리는 게 이치적으로 맞다는 거지, 이번 생의 노력의 강도는요, 모르는 거고, 일념이, 한 찰나가 만 년이라는 정신으로 공부하면요, 여러분이 순간순간 깨어서 하시는 게 쌓이면, 그런 긴 시간 닦을 거를 지금 시간 이 효과적인 닦음으로 얻으실 수도 있지 않겠어요? 예,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